저의 어릴 적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가가 아닌 가수로 살고 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화가의 길로 나갔었다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은 당장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재미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 끝에 제주도 바닷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재윤. 빡빡 깎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맸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 감이 옵니까? 이날은 낚시비 온다고 아는 형을 따라 나섰답니다. 아직은 기술도 없고 재미도 잘 모르는 초보 단계죠. 초보든 고수든 상관없이 얼마나 큰 놈을 또 얼마나 많이 잡는지 결과에 연연하고 비교하게 되는 게 낚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 남이 뭘 하든 기척이 없습니다. 옆에서 뱅의 도움을 잡아도 잡은 녀석을 아깝게 놓쳐버려도 아예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정재현씨, 낚싯대 던져버리고 뭐하십니까? 낚시 바보라? 애도 뭐 잡으려고 나왔는데 오늘 쓸 재료 조금이라도 구해가야죠. 여기 이쪽 바위에 거북손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본업이 요리사입니다. 낚시배로 왔다가 잘 안되니까 금방 방향을 바꿉니다. 거북손이 통지네요. 도망도 안가고 보이면 따면 되고. 식자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전 낚시꾼이 아니니까요. 남들 하는 대로 정답 베끼듯이 살 필요 있습니까? 뭘 하든 내가 재밌으면 그만입니다. 다들 늦잠 자는 일요일 아침 정재윤 씨가 장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조리 시간 줄이기 위해 스파게티 면을 60%쯤 익히고 29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처음 가보는 장인데 오늘 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보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적당히 식은 면을 1인분 분량으로 나눠 담습니다. 한치도 바로 조리할 수 있게 손질합니다. 장사 나가는 날이면 이렇게 2000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준비 과정이 고된 이들에겐 참 맞는 말입니다.
제주에는 요즘 재밌는 이름을 가진 주말시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송당리의 주말시장은 한번 해보장입니다. 아이고, 해가 나오네. 덥겠구나. 시원할 줄 알았더만. 정재윤 씨는 이런 비상술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까 화가 같지 않아요? 뭐예요? 뭐 파는 거예요? 이탈리아노, 스파게티, 피자, 파스타, 마카로니, 푸실리. 뭐 봤지? 파스타예요? 네. 그럼 파스타만 하시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오겠습니다. 열애다운은 뭐예요? 이게 어제 재료를 구한 집 이름이고 잡아주신 분이 성함인데요. 어제 아는 형이 한치 잡아주셔가지고. 네. 가루하고 쓰세요. 한치 파스타. 이제 쓰고 있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메뉴가 특이하군요. 해물 파스타 이거 근사한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파스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기에는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먹는다고 치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 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 그릇에 8,000원, 거리 음식 치고 만만찮은 가격입니다. 사실 재윤 씨도 파스타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손님들에게 호응을 해줄까요? 한번 해보장은 평소 경운기 다니는 밭두렁 위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만반의 준비 1시간째, 손님은 아직입니다. 그럼요. 지금이 되죠. 언제 되겠습니까? 일단 내 최선을 다해볼게. 파스타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산물은 물론이고 60% 삶은 면도 마저 익혀야 하니 조리 시간이 10분을 넘어갑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이런 음식 재미라면 재미죠. 제가 아주 큰 실수를 범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 안 먹어요? 한치요. 한치 사버린데 한치를 안 먹으셨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야심차게 들고 나온 메뉴에 주인공을 빠뜨렸네요. 네, 맛있게 먹어. 다행히 불평 없이 넘어갑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죠? 먹어. 이거 안 먹었나? 첫 번째 손님 맞은 뒤에 한참을 또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 정재윤 씨는 어떻게 합니까? 쉬어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안 갖고 나와가지고 읽을 게 없네. 네, 뭐. 재윤 씨는 원래 서울 태생입니다. 7년 전에 요리를 시작해서 몇 군데 식당에서 일했고 거리로 나온 지는 4개월이 됐죠. 그 전에 이력은 의외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인터넷 미디어 기자로 첫 발을 내딛더니 대학을 중퇴하고는 미술 전시 스텝, 여행 작가, 그리고 국제영화제 스텝, 대한학교 강사의 요리사까지 10년 동안 6가지 직업을 거쳤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는 좋은 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했던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흥미를 잃은 거죠. 좀 재미있었던 거는 나름 단물 다 빼먹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런 이야기구나 해서 좀 더 일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에 대한 관심도 생길 때도 있고 함부로 옮겨 다닌 건 아니랍니다. 하고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별로인 직업을 하나씩 지워나간 거랍니다. 다양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허투루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뭐 흥미를 잃었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일하는 순간순간 대충대충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 저도 나름의 거기서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제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였지. 새로운 도전은 늘 밑바닥부터 시작됩니다. 식당 주방은 익숙해도 기리의 주방은 또 다른 법이죠. 지금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지만은 실패를 많이 했죠.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음식은 버릴 수 없으니까 또 몸으로 또 다 섭취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 맛없는 거 막 먹어가면서 다음번엔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몸으로 배우니까 나이 38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지나온 길 덕분입니다. 정재윤 씨 장사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장을 펼쳤습니다. 핫도그 6,000원이야? 억소리 나는데 사장님? 한우. 먹어봐. 핫도그 주세요. 하나. 하나 드릴까요? 네네. 한우 들어간 핫도그 소스. 범상치 않은 메뉴입니다. 혼란해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주 한우랑 제주 돼지랑 토마토 이런 것만 넣고 채소만 볶아가지고 한 3, 4시간 푹 끓인 거예요. 맛은 진짜 맛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가 제주도 많이 안 와봐서 가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제목만 보거든요. 핫도그, 뭐 칠리 핫도그 이렇게 써 있으면은 길에서 파는 핫도그가 그렇게 비싼 거라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 가격에 파는 사람이라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당황스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설명해드리고 간호팀 그런 분한테 좀 얘기한 다음에 드시게 하면은 그 다음의 결과는 괜찮으니까는 천천히 기다리면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 것인가 내가 주고 싶은 걸 팔 것인가 정재훈 씨는 후자를 고집합니다. 오늘 실제로 지금 보리빵이 있는데 짜투리 뒷부분은 안 팔 거거든요. 출출하기도 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좀 구워서 먹어보려고. 남들이 정해진 길로 한 우물 팔 때 재윤 씨는 나만의 우물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대충 질러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아이고 고생이 많고. 야 먼 길 왔다. 잘 돼? 뭐 오늘 뭐 그냥 그래 오늘. 이게 푸르트와 푸르트와 하늘이나 멋있다. 너무 중요하고
운전 좋아하는데 점점 요즘 좀 다시 좀 생각하고 있어. 힘들지. 그게 뭐 쉽겠냐. 내가 얘기했잖아. 스스로 부심 아니라고. 애들 친구들은 나온다. 음악하는 친구 김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지 뭐. 똑같네. 한 접시 해주세요 그럼. 뭐 좀 먹을래? 어. 그러자. 빠빠야지 그럼. 밥 먹어야지. 음식만 있으면 웬만한 슬픔은 잊을 수 있다고 하죠. 남에게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세상은 돈을 향해, 성공을 향해 직선 도로로 달립니다. 구부러지고 휘어진 길이 더 아름답다는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죠. 남들 다 추켜 세우는 목표도 내가 꿈꾸지 않으면 한낱 모래바닥의 신기루라는 걸 정재윤 씨는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경계해 왔습니다. 빠듯했죠, 항상. 일할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거나 뭐 월급날이 되거나 뭐 쉴 때 이렇게 되면은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여유로운 거는 생기지 않고 계속 이거를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힘들었던 거죠. 정재윤 씨의 행선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차도 멈추지 못해. 한숨 좀 못 찾으시는 건데. 네? 묵묵히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말도 걸고. 한숨 이런 것도 쓰는 거라. 미친놈이 네? 제주선 당근밭에 검지자도 넣지만은 서울은 가면 먹을 거라. 원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슬그머니 옆에 앉아서는 오래된 인생살이를 건집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75이신데 여전히 지금 물질 안 나가신 날이라서 오늘은 쉬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셔가지고 뭐라도 좀 먹을 거 따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따신다 해가지고 물질 나갔을 때만큼 큰 돈 되고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뭐 지금 철도 아니고. 적어도 제가 막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순간에 아침에 물에 들어가시는 모습 보고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만 보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 다시 다잡게 되니까. 바다 맛이 빠져서 그런가요? 응. 영양이 빠져서. 영양이? 어떤 날은 동네 음식 잘하는 분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관광객 입맛에 맞춘 음식 대신 진짜 제주 음식을 배우려는 건데요. 내년이면 80인데 지금도 물질 나가시는 한가세자 할머니는 제주 전통식 소라무래를 잘 하십니다. 얇게 안 썰면은 제가 썰까요, 나머지? 썰까? 응,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 자, 내가 저 요맨 한때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집에서 일만 하라고 시켜놓으니까 그거 이제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그 모든 그것이 배웠지 그런 거. 바쁜 해녀들이 손에 닿는 재료들로 부르륵 물 말아 먹은 게 물의 유래죠. 이것도 짠들게 썰고. 새우리? 새우리. 이제 나물도 이거 넣고. 그래, 제주에서는 나물이라고 하면 배추. 그래. 배추가 흔해가지고.
초장이 아니라 된장으로 간을 합니다. 이젠 된장 넣고 물 넣고. 맛 보면서 된장 더 넣고 물 더 넣으면 돼요. 네. 짜면 물 넣고 쓴 거면 장 넣고. 그러다 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고추는 네. 먹지 마라. 골라서? 매워. 단출하게 나온 물회지만 여기엔 해녀들의 고된 운명과 팍팍했던 유년이 들어있습니다. 맞췄다. 된장이 맛있네. 된장 맛있다.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저도 같이 옛날로 막 가는 느낌 있잖아요. 들으면서 그냥 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셨구나. 얘기 듣는 게 좋아서 할머니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요리에는 특별한 사연과 곡절이 있습니다. 그 곡절을 모르고서야 요리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정재윤 씨 생각입니다. 정재윤 씨가 오랜만에 무태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고창. 재윤 씨 직업 순례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곳입니다. 기자, 영화제 스텝, 전시 코디네이터, 여행 작가. 돌아보면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쏟아붓고 파김치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네 번째 직장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네, 예전에 여행하다가 우연히 들렀다가 한 하룻밤 얻어달라서 6개월 묵었던 곳이 있는데 그때 여기 또 선생님이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찾아뵈러 가고 있어요. 서른 고개를 넘던 그때 지금껏 선생으로 모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잘지냈어요? 정재윤 씨가 요리 선생으로 모시는 변동혜 씨는 원래 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 10년 전에 미리 퇴직해서는 편백나무 숲에 집을 짓고 장과 술, 차에 푹 빠져서 살고 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공부도 하고 사람도 보고. 알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나중에 책 하나 딱 내놔면 푸드트럭 여행기. 와, 뜻이 푸드 여행기라고는 더 좋겠다. 푸드세요? 오케이요. 아이고. 변동혜 씨는 재료 하나를 잡으면 그 뿌리부터 본질까지 파헤치는데요. 안 따갑네. 요즘 들어서는 양하라는 식물에 혼을 쏙 빼놨습니다. 여기서 꽃이야, 꽃. 칠레쿨이 덮어버려, 이렇게 한 게 없어져가. 이제 요것을 달리다가 같이 온 집 주변에 나 이렇게 심어야 돼. 내가 올가을에 심으려고. 아, 그러네. 응, 설레지 않네. 무르도 안 먹고? 양하는 남쪽 지방과 제주도에만 자라는 희귀한 식물이죠.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시킵니다. 7년 전에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조직 생활에 지친 몸에서 독소를 빼내듯이 6개월 내내 땀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한번 봐봐. 제일 한번 봐라. 이게 제일 맛있는 장. 야, 한번 봐봐. 시장, 이걸 두, 시장. 이거 두 번째 장. 그 봐, 저렇게 시커매. 달아불어. 변동의 씨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받았은 게 그게 오래돼 시간을 담아야 돼. 새 간장의 모태가 되는 시장은 제3 목록 1호입니다. 여러분도 봐봐. 얼마나 지는가. 다른 간장하고 틀리잖아요. 이 간장이 없으면 그 장애를 못 맵니다. 네? 그래. 자, 이따 시장은 간장과 고추장을 넣고 모든 요리의 풍미를 권장하죠. 장으로만 담아. 고추장을 담을 때 장으로 담으면 고추장이 엄청 맛있어요. 근데 소금을 넣고 담아 사람들이. 장을 없은 게. 고추장은 장이... 간장이 들어가야요. 그래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야. 뒷맛이 좋잖아. 네. 이건 약이요. 시장의 성패가 햇빛과 공기, 바람길에 달렸으니 장이야말로 자연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장을 담지 않는 사람을 어디 요리사라고 할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장을 담고 김치를 담고 뭐 술을 담고 뭐 이것저것 뭐 채취하면서 또 그런 거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면서 요리를 남에게 베푸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행위가 엄청나게 즐거운 거구나. 선생은 손이 큽니다. 뭘 하든 잔치집 규모로 하죠. 2008년 겨울에 재윤 씨는 여기서 요리에 눈을 뜨고 선생은 숨겨진 재능을 봤습니다. 요리가 재주가 있더라고. 좀 칼질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칼질하는 거, 그거 세포 이렇게 탁 노는 것도 잘하고. 일단 잘해야 된다. 항시 이야기하면 잘 살아고 잘해야 된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요리의 본질로 파고들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내놓지 말라는 회초리이기도 합니다. 요리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담으라고 합니다. 또 도리를 알아야 사람이 되고 요리사도 된다는 게 변동의 선생의 지론입니다. 마당이. 마당이 풀이 안 나. 빗자루질을 뭐 날마다. 빗자루질 할 때 방향이 있더라고. 집 뒤쪽으로. 앞으로 하면 또 다 날리고 할 거 아니에요. 뒤로. 살살 잘 못 해놓는다고. 진로 청소 잘해야 되고 아침 일찍 나야 되고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그것이 일이야. 애들 교육이. 미분 적분이 아니야. 며칠 전에 이것이 들깨가 안 들어갔어. 양이랑. 며칠 전에 담근 양하 장아찌를 개봉했습니다. 변동의 선생의 최신 작품이죠. 아, 맛이 남은. 양심이요. 변동의 선생은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 모두에게 자연의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 선물로 손님들이 든든하고 행복해하면 그만한 보람이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와, 유구무원이군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시간이 안 닿으면 이제 땀이 없는 음식은 남한테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통조림이랑 똑같아. 지금 우리가 통조림 먹는 거예요. 예지간은 돈 주고.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회자될 요리를 하라. 할까? 한번 꿔볼 만한 꿈 아닙니까?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 정재현 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욕실에서 남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머리 면도입니다. 재현 씨는 왜 민머리를 하고 있을까요? 간편하고 머리 감고 뭐 다른 작업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이거 계속 짧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조금만 길어도 되게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더라고요. 제일 큰 장점은 돈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머리에 쓴 비용이 단돈 8만원, 면도기 3개 들었답니다. 재윤 씨의 단골 장터는 주말 시장이나 번개 시장입니다. 그 중에도 제일 열심히 다니는 시장이 벨롱장인데요. 벨롱은 제주말로 반짝이라는 뜻입니다. 토요일에 2시간 반짝 열린다는 뜻과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 있죠.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장이 안 열리는 토요일에는 5,000원을 받고 젊은 상인들이 장을 열게 해줍니다. 입점 자리는 선착순, 그리고 오늘은 드물게 야간 개장이 허락된 날입니다. 재윤 씨는 장터 후문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벨롱장은 처음에 상인 10여 명 규모로 시작했다가 3년 만에 100명 넘게 불어나서 제주 안팎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상인은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온 이주민이고 직접 만든 공예품도 들고 나오죠. 원래는 기자 생활했었고요. 제주도 와서는 지금 초등학생들 미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업사이클링 아트로 해서 작품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씨는 바닷가에서 주운 목재들로 공예품을 만듭니다.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거든요. 예, 졸업 이후에 사실 그림을 안 그렸다가 제주도 오니까 이런 창작적인 욕구가 생겼고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고요. 서울에 비하면은 절반 가까이로 줄었죠, 수입이. 근데 만족감은 뭐 10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에 오는 이들은 돈을 모으기보다 행복을 모으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아버지 따라 내려왔다가 눌러앉은 장우순 씨도 그런 경우죠. 최근 5년 사이 제주도로 이주한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카톡 하나 드릴까요? 6천 원입니다. 제주 이주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이 5년 동안에 땅값은 최고 10배, 임대료는 최고 3배까지 뛰었답니다. 돈 부자보다 마음 부자를 꿈꾸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거죠. 좋은 날. 보람찬 날이죠. 그래도 준비한 재료 다 팔고 왔으니까 뭐 엄살 부리자면 허리랑 다리가 엄청 아픈데 그 아픈 만큼 또 장사도 잘 된 거라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었나?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가지고 샤워 한번 하고 웃으면서 뻗죠. 재윤 씨에겐 벨농장이 제일 큰 수입원입니다. 한 달 총 수입 150만 원.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하고도 많이 벌기보다는 적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직장 다니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를 잘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수입보다 그 이상의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쌓이니까는 더 밀려 들어오고 현금을 내 눈앞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항상 쫄리고 있고 쫓기고 있고 막. 남들 줄 선 곳에서 기다리고 보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겉보기 훌륭해도 내 갈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두드린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몇 가지를 이렇게 가졌었잖아요. 이런 직업들을 바꿔가면서 재밌는 건 연봉은 계속 내려갔어요. 직업을 바꿀 때마다. 왜냐하면 경력으로 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직업들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연봉은 낮아지는데 행복은 좀 더 높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일은 처음이랍니다. 이제 맞는 옷을 입은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길거리 장사를 시작한 재윤 씨지만 마음 한 구석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 맘! 아들!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 큰아들은 장가가고 둘째 아들은 제주로 가고 양평집에는 부모님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어깨 안 아프세요? 어깨? 네. 허리 짧고.
자, 파스 보너스. 안마기. 와, 아, 땡큐. 요거를 이렇게 걸치시고 팔을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쪽도 그냥. 재윤 씨 아버님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과 협심증을 앓고 올해는 암 수술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속이 무너져도 여간에선 말로 꺼내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늘 그리워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있으면은 얘기 잘 안 하, 못 안 하셔. 그냥 이렇게 자기 일하고 막 이러는데 아들이 딱 돌아서 나가면은 아들 보고 싶다. 와. 괜찮지? 엄청 맛있다. 그치? 향이 와. 사실 재윤 씨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는데 결국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좀 아, 저 이번에 푸드트럭 하려고 딱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분들한테는 말하기는 되게 좋은 신나는 이런 주제였는데 부모님 또 걱정하시게 되니까. 비엔날레 이런 코디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 국제 영화제에 가서 또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또 그런 또 다양한 사람들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런 경험도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여행 작가 한다고 또 뭐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또 글도 쓰고 할 때도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가 나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일들이거든요. 내 재능은 둘째 치더라도 야 저거 재밌겠다. 야 저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또 옮겨. 1949년생인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가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퇴근이 늦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새벽같이 또 나갔거든요. 저 또 그러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은요 우리 큰놈은 그냥 또 어디 포즈 취하라면 그냥 보통 포즈를 취하는데 이놈은 포즈를 취하라 그러면은 뭔가를 지 특색을 좀 뭐 제스처도 뭐 이 그 치하고 좀 그런 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니실 때.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아서 전 세계 100여 국을 돌아다녔고 아들들을 가까이 본 건 영국 근무하면서 함께 살았던 3년이 전부였습니다. 40대 후반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야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침대 위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개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었어요. 저한테도 형한테도 뭐 아니면 엄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야, 전 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아버지 당신 마음을 알겠으니까 감사한 것도 있고 아버지는 쉽게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셨을 텐데. 병상에서 일어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뭐 지금은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었겠지만 그게 전부 생활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딴 일을 생각하지를 못하잖아요. 진급대가 되면 또 먼저 좀 앞서 올려주고 또 회사가 그만큼 내가 일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만큼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자식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곁에 없었고 아버지가 흔들릴 때 자식들은 세상과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 힘들지만 세상 일이 힘 안 든 게 뭐 있습니까? 힘들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오히려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바라봐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동문시장은 식재료들의 보물창고입니다. 맛있는 재료 고르는 법이 간단하죠. 상인이랑 친해지기. 제주 안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싱싱한 활력을 뿜어냅니다. 1kg 드릴까요? 500. 500g? 그래도 안 되네. 아니 모자라도 돼요. 그냥 그 정도 그만큼 주세요. 재윤 씨에게 요리는 그냥 요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요술 통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향 이제 새로 나온 거. 황금향이? 응.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정재윤 씨는 돈을 벌어 식당을 차리더라도 길거리 장사를 계속하겠답니다. 푸드트럭을 만들면서 상상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사연을 받는 거예요. 어떤 되게 착한 손주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강원도 어디 첩첩산 중에 살고 계시는데 평생을 외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바퀴가 달린 주방이 있다면은 산 속에 있는 첩첩산 중 막 산길 따라서 그런 집을 찾아간 다음에 어르신들 뭐 마당에다가 테이블 근사하게 깔고 막 세팅을 한 다음에 린넨 해가지고 막 파인다이닝을 해드리면서 옆에서 친구는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당신들도 즐기실 수 있는 거를 바퀴가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재윤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더워? 날씨 너무 좋다. 이게 같은 게 몇 개씩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똑같은 게 다섯 개. 농가를 개조한 멋진 민박집에서 손님 네 사람만을 위한 특별 만찬을 주문받았습니다. 평소 구상했던 요리를 진짜로 만들어 볼 기회입니다. 트럭에서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팔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다른 요리들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제약이 있거든요. 그걸 이런 시간을 빌려가지고 또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그 즐거움도 같이 있는 거라서 메인 음식으로는 두툼하게 바베큐한 제주 돼지를 먹기 좋게 썰어놓고 밭에서 금방 따온 채소들을 샐러드로 장식한 뒤에 농약 없이 키운 호박과 연근을 살짝 구워서 내놓습니다. 좋네요. 제주 돼지 삼겹살 통구이에요. 이건 육즙 먹고 있어서 아닌 건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행복할 거예요. 이건 토시랑 보리랑 뭐 쌀, 현미, 뭐 흑미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똑같은 양의 멸치랑 토시랑 비교하면 칼슘이 토시 100배가 들어있거든요.
골다공증 이런 거 막 그 요드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몸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집에서 직접 말린 시래기국에 제주 된장 풀고 제주 해녀들이 먹는 톱밥까지 모두 자연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단입니다. 텁텁하지 않은 그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방 이 차가 되게 달라지죠.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런 그림은 또 처음이네. 나머진 다 드셨어. 이것만. 요리사로서 옳다고 믿는 식단을 내놓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정재윤 씨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길로 한눈 팔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한길 파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살면서 좋은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좋은 가격에 사람들한테 나는 그 좋은 장사꾼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죠. I've got the key to the highway.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헤맨 게 아닙니다. 이만큼 오면서 나만의 지도를 만든 겁니다.